네, 오늘은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7년 되는 기념 주일 아침입니다. 67년 전에 이 나라의 땅에 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 전쟁을 들어서 아는 세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라를 귀히 여기고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믿음으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면이 1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하여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1장을 살펴보면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을 가졌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켜라, 복음을 수호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1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1절의 내용이 보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교회 와서 매일매일 헌신하고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지 맞는 것 같은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놓고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간구는 무엇입니까? 긴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긴급한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해라. 너희 가정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도이죠. 기도 안에 간구도 포함되고 기도 안에 도구도 포함되고 감사도 포함되는데 기도라는 말을 또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라는 말을 다시 기록했는가? 바로 이 기도는 앞쪽에 나오는 간구는 간절한 긴급한 기도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간구라고 기록했고, 기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편안한 일을 만나고 전성기를 만나고 좋은 일을 만나고 있을 때도 기도하라라는 의미로 기도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구는 남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를 말하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미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런 네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로 열려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뒤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 가운데 목회자는 참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인과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도 사탄 교회가 미국 교회, 미국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탄 교회가 있는데 이 사탄 교회는 교회 목회자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매일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목회자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웃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으면 직장 사장님과 상사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네,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를 침범하면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참 우리라는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중요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내 이러면서 가족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아끼는데 화장실에 휴지 하나도 아주 아끼면서 사용하는데 공공 화장실 가면 두루두루두루 말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 개념은 너무 약해 있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이 그리 쉽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굳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게 뭐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겠지. 하나님, 다른 모든 자녀들은 다 대학 떨어져도 우리 자녀만큼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누군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우리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넓게 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때 임금들은 황제들을 말했습니다. 로마 황제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로마 황제와 또 함께하는 모든 고위 관리와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네로 황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아십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고 톱에 썰어서 죽이게 하고 몸을 찢어버리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나라와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래. 아무리 악한 왕이고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고 아무리 악한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나라 이 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왕 아래 아주 고위 관직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부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무너져서 불탔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성도들에게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민족과 모든 일어나는 일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의 제목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와 나라의 권력자들에게 아부를 한다든지 무관심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정치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기도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일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자리를 찾아야 일용할 양식을 받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돼.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선거를 통해서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거를 하지 않고 멀리 멀리 여행 가는 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와 중요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무임승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국가에 일어나는 모든 현안들을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거의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 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지만 동성애를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의 가치관에 부합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때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나라와 정치인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치를 잘해야만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착이 안 돼요.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경건과 경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하는 부분과 단정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생활의 태도입니다. 그런 일들, 사회생활을 의미하죠. 경건생활과 사회생활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폭을 넓혀야지 언제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만 기도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직장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초보 신앙을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일찍 오셨습니다. 와서 가만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절실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을 떠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 잘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부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IMF 이후로 참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으면서 당장 선교사가 줄었습니다. 선교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라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워져서 처음 철제 투표함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철제로 투표함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오래되니까 이걸 좀 바꾸자 해서 그 철제 투표함을 열고 다 해체를 하던 가운데 그 속에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서 인류 역사에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라고 서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기에 이 투표함 안에다가 이런 글귀를 기록했는가? 사람들이 추적해서 살펴보니까 그 철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철제함을 만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투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올바른 결정이 이 지도자들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이 투표함을 지켜주십시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6.25 전쟁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에 남한을 도우기 위해서 유엔이 모여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유엔군을 파병할 것인가 파병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 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나라만 반대하면 파병이 안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상황에 나라가 없어지느냐 세워지느냐의 중요한 상황에 유엔이 모여서 유엔군을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 속에서 소련이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소련이 북한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소련이 북한을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와서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반대하죠. 유엔이 파병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었는데 중국의 대표 권한을 유엔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소련이 아주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소련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 보장이사회가 소련이 없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유엔이 파병해서 도와줘야 된다. 꽝꽝꽝. 그래서 여러분 유엔 파병이 돼서 이 나라 이 땅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한 사람의 울림의 기도지만 그러한 기도가 커지고 커져서 수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이것이, 이것이는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뻐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기를,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중보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 것이죠?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쌓이지만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들에게도 역사되는 은혜가 되지만 그 기도가 내게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뻐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면,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십니다. 그래요. 아,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치 다 쓸모없어. 정치인들, 아, 그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뻐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뻐 보시고 그 놀라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도 복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향하여 공격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 그노시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대열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르침 앞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영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것만 맞고 여러분은 다 틀렸다라고 말하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모임을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도 싫어하고 예배하는 모임도 싫어하고 헌신하는 모임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나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에 모임에 힘쓰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될까?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약해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서 그걸 증명해보라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말을 했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보 기도자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동일한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인과 이념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은 헬조선입니다. 이 땅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나라와 대통령과 정치인과 세워진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선교사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내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다.